지금 제가 홍콩 갔다 왔어요, 거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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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묵직하지. 와, 전매기는 보지 않으니까. 상당합니다. 뺨에 이렇게 죽을. 오! 오! 대박. 오. 네,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분 모시고 엄청난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컬렉터들, 또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. 우리 피아님 모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스! 지금 한 6년째 핫토이에서 주력 아이언맨을 위주로 많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. 이상훈 TV 저 정들었던 스튜디오 마지막 여기서 녹화입니다. 영광입니다.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네. 본인의 그 작품이 나오면 한번 출연하겠다. 네. 그 약속을 지키시네요. 오늘이 왔네요. 우리 피아님과 코믹스 아이언맨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어떤 작품들이 원래 이제 시그니처 작품이신지 네.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이미 내 책상 위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. 이게 그 유명한 이터널 엠파이어 2E. 네, 유명하죠. 아, 그런가요? 나한테만 유명한가? 이제 요 캐릭터가 이터널 엠파이어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컨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투명한 스킨 위에 내부 이제 뭐 메카닉한 이제 코어 바디 같은 게 존재하는 이게 메인 흐름이고요. 네, 네. 이터널 엠파이어 스타일을 그냥 다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E가 두 개 들어가니까 E2 스타일이라고 제가 그냥 부르는 스타일인데 에어조단 1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신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. 이게 풀 레진이에요. 아, 이제 코어에다가 이제 메인 컬러를 칠하고 이 캐릭터처럼 투명 커버로 제가 씌운 거예요. 이것도 이제 E2 스타일 에어조던 1이 되는 거죠. 와, 총 6켤레 만들었는데 그 강백호 컬러 있죠? 그 건발. 건발. 네. 그거 얘 대표적인 색깔 요거. 범고래 하셨어요. 파인 그린. 아, 그럼 제가 그 봤던 그 사진들이 다 돌려막기 아니 다 돌려서 돌아다니는 그 유명한 작품이 깔놀이는 아니고요. 네. 유명한 컬러로 처음부터 그냥 아예 계획을 했어요. 이 E2 스타일을 핫토이에서 채용을 했다. 지금 홍콩 출신인데 지금 제가 홍콩 갔다 왔어요, 거의. 지금 막 웬만해선 제가 네. 좀 기다리는데 전화를 계속 전화 너무 옛날 사람인가? 전화 계속 해가지고 방금 이렇게 돌리시는 아, 나 돌릴 뻔했는데 아, 진짜 마지막 촬영 때 이거 한번 탁 보여드리고 아, 제가 떠나고 싶다. 좋죠. 네,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요거 잠깐 정리하고 바로 박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다이캐스트 아이언맨인데 일단 색깔 자체가 그죠? 우리가 보통 MCU 버전의 그 아이언맨과는 굉장히 좀 그쵸. 다릅니다. 네, 일반 버전은 44만 원대였고 우리나라에서 디럭스 버전은 48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. 오리지. 더 오리진스. 아, 근본. 아이언맨 마크 4 겐트리 머신 합본처럼 굉장히 뚱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날씬하긴 하네요. 얘는 이제 조립해서 적층에서 이제 볼륨 있게 만드는 베이스다 보니까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. 네. 자, 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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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옵니다, 나옵니다. 와! 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묵직하지. 조명을 죽여도 죽입니다, 진짜. 예. 이렇게 얼굴 자체도 코믹스스럽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. E2 스타일대로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네, 피부를 감싸듯이 전체적인 지금 뒷판으로 보시면은 엉덩이부터 목까지 다 감싸고 있는 느낌이고요. 상완에는 없는데 전완에도 그쵸?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 살짝씩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네,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. 뭐 가동 범위는 뭐 네, 요 정도 움직여지는 무릎 구부림이고요. 플랩들이 뭐 열리고 닫히고 네,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움직임들은 다 된다. 그리고 여기 클리어 파츠 때문에 이 지금 전환 자체가 조금 더 두껍잖아요. 그래서 기존의 아이언맨보다는 네, 가동 범위가 살짝은 더 작은 것 같습니다. 요게 이제 빠지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뺐다 꽂았다 할 때도 요 딱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얘랑 얘만 붙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요 고리들이 이 본체에 꽂히네요. 퀄리티가 이 정도 나온 거 보고서 와 고생 이만저만 아니었겠다 이 생각을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도 클리어 파츠가 가장 만들어내는데 불량률도 높고 재료값도 비싸고 네.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토이에서도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제 디자인을 좋게 봐주신 것도 되게 좋은데 네. 저는 제가 만약에 핫토이 대표였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쉽게 했을까 이 생각을 좀 잠깐 했었거든요. 근데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지금 이거 아이언맨 내고 지금 워머신이랑 스텔스 아이언맨까지 냈잖아요. 네, 스텔스 한번도 나왔죠. 와,
내 돈 150만 원. 어? 금색 색감도 너무나 예쁘게 네. 잘 빼주셨고, 아, 이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뭔가 하나씩 아머드를 더 덧댄, 그 피부를 이제 덧댔다고 뭐 표현하셨는데, 네네. 그 피부 자체도 뭔가 이 아이언맨 코믹스 버전을 더 막 풍성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. 뭐, 기본적인 손 파츠 두 쌍 원래 들어가는 거 외에도 이 클리어 파츠가 일반 파츠들로 바뀌는 것도 네네. 구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사람의 그 호불호라는 거는 100%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명보다는 불투명으로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. 아, 저는 그렇죠. 그거는 네. 있는 것 같아요. 야, 진짜 상훈아. 살다 보니 뭐 이런 피규어도 본다, 너. 여기 그러면은 다른 기믹들이 혹시 있나요? 뒤쪽에 이제 윙... 아, 그것도 플랩이 열려요? 네, 클리어 파츠 플랩이 열리는 네, 거예요? 이것도 이제 플랩을... 이게 또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열려서 안에 이런 또 안쪽에 예쁘게 또 보입니다. 제 느낌대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갖고 이제 상의해서 네. 최종 결정된 플랩 스타일이죠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복근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접혔을 때도 전혀 간섭 없게 잘 되고요.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그죠? 약간 그 클리어 파츠들이 벌어지면서 구동이 됩니다. 뒤로 또 이렇게 돌았을 때는 앞에는 이런 식. 와, 일단 본체 구경을 했고요. 디럭스 버전에 들어가 있는 또 베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패대기 친... 아마 일반 버전 가신 분들은 요거 디럭스 버전의 베이스를 좀 보시고 또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존에 베이스. 원래 쓰이던 요 베이스를 그대로 차용을 한 것 같아요. 설명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야, 이건 다 조립하라는 얘기구나, 나보고. 오! 가방에 들었어요. 마크 5 수트케이스처럼 생겼는데 두껍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조금 두꺼운 느낌이에요. 하, 여러분, 여기에 와! 와! 이렇게! 이런 거 좋아요. 아주 변신하고. 그렇죠. 여기 하나씩 꽂히는 거군요. 설명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. 차근차근 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. 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예? 베이스는 본인이 안 하셨죠? 네, 맞습니다. 아, 이렇게 슬라이딩. 슬라이딩 이렇게 오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이거를 뺐네. 와, 이거 자석으로 굉장히 잘 붙습니다. 이렇게 딱. 얘네들도 여기 자석. 자석으로. 네. 설명서 자체만 보고 따라하시면은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. 다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우리 뭐 겐트리 머신들처럼 얘네들이 네, 이렇게 무빙도 어느 정도 네,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구부려줬다가 네, 펼쳐줬다가 관절들이 다 있어요, 각각에. 그리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지금 공간들이 좀 보이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놓으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오셔서 함께 또 열어봤습니다. 네.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마지막 촬영을 여기서 이제 뜻깊게 생각하는 이 아이언맨을 가지고 같이 이제 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기쁘고 네. 시간이 지나서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촬영이 되지 않았나. 출연료도 안 드리거든요. 자기 기름값 출연료가 없는 건가요? 네, 얘기가 다 마무리하기 전에 피아님이 뭐 또 특별히 뭐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네. 홍진철 작가님이랑 저랑 네. 그리고 이 채널의 주인이신 네. 상우님 셋이 함께 박스에 사인을 해서 제 사인까지요? 아, 두 분만 사인하시고 저는 이렇게 그렇습니다. 따로 메모지에다가 사인을 할게요. 생각을 해봐도 같이 하는 게 맞고요. 한 분께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, 제품을. 특별히 우리 피아님께서 친필 사인이 담긴 거기에 또 우리 JC홍, 네, 홍 대표님의 사인까지 같이 들어간 네, 코믹스 아이언맨 버전을 오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, 구독 필수로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서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해주세요. 네, 아래 주소,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본인의 닉네임, 유튜브 댓글 남긴 닉네임도 꼭 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미리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요 선물 이벤트 소식과 함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제가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
아, 내가 한 채 더 갖고 싶다. 뭐지? 빨간색 거 보여줘도 사람 좋아하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두 분 감사합니다.